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의 주범으로 흔히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빠르면 10년 안에 여름철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뉴노멀이 시작될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평년 기온을 넘어서는 새로운 평년 기온이 형성되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출현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왔다 갔다를 하더라도 항상 그러니까 평년보다 더운 그 시점, 그 시점을 저희들이 출현 시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출현 시점이 빠르면 10년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과학원 윤진호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섭씨 24도까지 떨어졌던 서울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최근 10년 동안 26도를 웃도는 빈도가 잦아졌고 급기야 28도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했던 게 2018년이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얼마나 더워졌고 이게 앞으로 더 어떻게 더워질지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지속돼 7,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연구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빠르면 2032년에 출현 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는 이른바 뉴노멀의 주범으로는 온실가스가 지목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걸 늦추면 늦출수록 이 시기는 더 빨리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유타 주립대와 공동으로 뉴노멀을 예측한 연구 결과는 기상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기후변화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